형 얼굴이 더 부러운데, 형. 내 얼굴? 형 같은 눈. 바꾼다고 하면 바꿀 거야, 내 얼굴이랑? 아니, 당연히 바꾸지. 엠비티아이 질문이 다 바뀌었는데 한번 해보라고요? 근데 저는 이런 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, MBTI. 뭐... I랑 E가 내향인, 외향인이라는 것만 알고 뭐 S, N, F, P, J 이런 거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몰라요. I, S, F, P인가? P가 약간 무계획 이런 건가? 그럼 F는 저기 뭐야, 감정적인 거일 거고 feeling이니까 감정적인 거 아닌가? 알겠어. S랑 F는 뭐예요? 뭘 의미하는 거지? 일단 I랑 P는 알 것 같아. S는 직관, N은 상상. 그러면은 나랑 태현이가 S일 거고 연준, 태현? 아니, 연준, 범규, 휴닝이 N이겠네요? Nope. 근데 나도 상상력 많은데? 쉽게 생각하면 N은 좀비 같은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는 거고 S는 좀 더 상상을 해도 현실적인 상상을 하는 거. 현실적인 상상을 하는 거 이러면은 좀 이해할 수 있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휴닝이 아이유를 깊은 게 진짜 매력 있는 거라 생각해요. 이 여기가 되게 깊어요. 깊으니까 이렇게 T존도 좀 더 눈에 띄는 거 같고 전 부러워요. 저 약간 전 좀 제 얼굴에 아쉬운 게 있다면 T존이 조금 약하다는 거? 저는 네. 아이유를 좀 더 깊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? 나는 형 얼굴이 더 부러운데, 형. 내 얼굴? 형 같은 눈. 바꾼다고 하면 바꿀 거야, 내 얼굴이랑? 당연히 바꾸지. 됐어. 고민하는 거 다 보인다. 본인 얼굴이 소중하니까 또. 어쨌든 저는 야식을 기다리러 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세요. 즐겁게 얘기하시고. 네네네. 가세요. 오케이. 네. 저도 사랑합니다. 아니. 와 대박. 최범기한테 통화 왔어요. 아 형 언제 와? 왜? 시키다 시켰어. 이제 가서 야식 먹어. 치킨 식어간다잖아. 너무 초조해. 그러니까 이제 나 지금 치킨 온 줄 몰랐는데 씻고 있다고 해서 지금 빨리 가고 싶어졌어. 소화 잘 시키고 자야 돼. 걱정 마십시오. 띠아모.